네, 이번 에피소드는 오너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파일은 제 챕터 5의 ownership basic.rs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struct foo u32 그죠? tuple struct 이제 뭐 익숙하시죠? struct입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tuple struct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foo에 assign을 한 거예요. 이걸 bounding이라고도 표현하고 assig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bounding 또는 assign 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value, 그리고 얘는 그 value를 바운딩하고 있는 뭔가의 이름입니다. 그죠? foo라고 하는 이름의 name의 데이터를 서로 바운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냐니까 name equal data 해서 name과 데이터 사이 두 개를 바운딩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이 이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데이터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 그러니까 a name is the owner of some data 어떤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지금의 name이라고 하는 foo라고 하는 name이죠. foo라고 하는 name, the name이라고 해야 되겠네. is the owner of the data 어떤 데이터인가요? foo2048이라고 하는 데이터 용사파라는 데이터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foo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에게 이렇게 다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foo는 foo delivers 넘기는 거예요. the ownership of the data죠. 누구에게? to 바에게. 바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foo는 더 이상 소유권은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 출력하게 되면은 이거 출력하면은 lost c ownership basics rc 돌리면은 error가 뜨죠. value used here after move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출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게 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oo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foo는 제로, 여기에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넘겨버렸으니까 이제 바에만 바가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요 foo를 갖다 위에 올리고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올려놓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시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처음에 이제 foo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컴파일이 됐네요. 컴파일이 됐으니까 ownership basic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돌려볼까요? 만들어진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의 ownership basic까지 DRS는 빼고 ownership basic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네요. 그렇네. 빈칸이 하나 있었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foo이죠? foo 나오고 2048 by이죠?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가 소유권이 foo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넘기고 나면은 foo는 사라지고 바만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전에 봤던 스택에서 얘기를 하자면 스택의 foo에서 여기다 데이터 이름이 뭐였죠? 데이터 foo2048이라고 하는 데이터 struct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바가 만들어지고 바에서 foo의 데이터를 넘기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얘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뿅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오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foo2048이었다가 foo2048이잖아요. 2048에서 요 문장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니까 이름이 foo에서 바로 바뀌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이게 훨씬 더 깔끔한 표현이네.